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썬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47번째 시간이고요. It's too late, 너무 늦어버렸어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It's too late, too 너무, 너무나 지나치게, 이런 표현은 우리가 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it's은 늦었어 라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 되지요. 자, it's too late 해서 too 용법에서 뭐 too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요성보다는 어떤 라임, too 용법만 좀 그럴싸해 보이는 역할이 더 컸고요. 사실은 그냥 it is late라는 이제 비동사 문장에 it is too late라고 하나 껴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투투가 같이 쓰여서 뭐 할 거야. It's too late.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좋고요. 보너스 있습니다. 보너스. 뭐 하기에 늦었는데 그냥 늦은 게 아니라 이제 학교 가기에 너무 늦은 거야. 아니면은 병을 치료하기에 늦은 거야. 뭐 하기에 늦었는데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을 때 It's too late 다음에 뭐 하기에 too go back. 이제 고백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니죠. 이제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어. 강을 건너버렸어.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보면요. It's too late to 까지는 고정을 해두고요. 고정을 해뒀으니까 패턴이라고 부르죠. 대답하기엔 늦었어. It's too late to answer. 고치기엔 너무 늦었어. 뭐 아무 표현이나 다 되네요. It's too late to fix. 자, 이렇게 해서 too, 너무 했다 이후에 뭐 하기에 too.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